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립시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랬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랬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아멘.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예배당 지하에 있는 새 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새 교우 소개하겠습니다. 박준희 교우, 네, 그리고 박남영신 교우, 네, 일어나시죠. 네, 두 분은 예비 부부시고요. 포항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서울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드릴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부 성가대 지휘하시는 김선아 집사님
이 콜레기움 보컬레 서울의 지휘자로 계신데요. 이번에 콜레기움 보컬레 서울이 서울예술상 음악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순아 집사님 연주회도 있습니다. 바흐의 요한 순환곡 6일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숙 권사님 연주회 있습니다. 정기연주회 봄의 소리 9일 영산아트홀에서 있습니다.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일시 귀국하신 분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심정기 장로님, 정숙희 집사님 따님 되는 우리 심다인 교우와 그 다음에 벤자민 교우 지금 미국에서 결혼해서 생활 중에 있는데 어디 계시죠? 네, 잠깐 일어나시죠.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장례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에 오랫동안 지휘자로 또 계셨고 우리나라 음악계에 또 많은 공헌을 하셨던 이 나영수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장례 일정을 주일 중에 있는데요. 확정되면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기도회와 모임 강권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 안내해 드린 대로 오늘은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공동위회로 모이는데요. 순서를 보시면 2부 예배 후에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셔서 여러분들 날인을 하시고 여러분들 이름에 맞는 투표 용지를 받아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공동위회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자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유아 세례만 받으신 분들은 투표를 못하십니다. 성인 세례 혹은 견신례까지 받으신 분들이 이번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절 세례 및 견신례, 어린이 세례 일정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부 교사 수련회 오늘 하남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세교를 위한 교회 역사 및 건축물 소개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혹시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권영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음악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7일에는 양찬미, 융동환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경동예보 112호 원고를 3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우리 내용과 형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회 메일로 보내주시고 또 자세한 문의는 우리 곽인선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안내위원, 다음 주일 예배위원, 늘 봉사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꽃드림은 우리 조용주 집사님, 이순호 권사님 가정에서 부모님 추모하시면서 꽃드림 하셨고요. 또 함청숙 장로님 가족들이 주경재 집사님 일주기 추모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김정근 집사님 소촌하셨는데요. 우리 김한숙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전교인 식사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함께 위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고난의 한복판에 계신 주님, 저희를 위한 그 깊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같은 자리까지 계시려 하늘자리 미련 없이 이 땅까지 오신 그 자비로운 마음을 저희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분주함 가운데 좌로 때로는 우로 치우치며 주님 아닌 다른 무엇에 마음을 두는 저희의 연약함을 봅니다. 저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께 지운 채로 어느새 주님을 삶 속에서 지워버리고 살아가는 저희의 어리석음도 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속 주님 없어 서로 내가 옳다고 내세우는 고집 속 갈등, 다툼, 전쟁까지 불사하며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어모는 이 세상을 돌보아 주시사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삶의 자리에
저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행여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지 못해 헤맬 때면 주님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걸린 이곳, 거기서 찢기신 그 살과 피가 저희에게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헤아림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형틀의 승리를 저희가 깨닫도록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지혜가 오늘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일을 선출하는 과정에도 이어지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모아주셔서 주님 뜻에 합당한 공동의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과 뜻을 모아 비아 크루시스, 십자가 길까지 외면치 않고 따르는 경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으며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간구하던 기도와 함께, 이제는 여기서 주님과 함께 하리라는 다짐의 소리도 커가기 원하오니, 순종하며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 늘 가득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은혜를 노래하는 성가대의 찬양 속 한 번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담대히 한 주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강구 저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절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귀한 2부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에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 이 10가지 계명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 그대로 십계명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명이 등장하기 바로 앞에 나오는 서론 부분입니다. 이 십계명의 서론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 계명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당시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나오는 서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부분은 이제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명들을 알려줄 텐데 이 내용에 앞서서 너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너희는 원래 어떤 백성들이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되새겨라. 너희는 바로 이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이었다. 나는 그랬던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구원해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상기시키는 것이 오늘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단순히 이것만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이 계명을 받는 사람들은 원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노예 신분이었다. 온갖 폭력과 조롱과 학대를 받던 그런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노예를 이제 이 십계명 언약을 통해서 보통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함께 맺을 만한 가치가 있고 신분이 있는 사람과 체결하는 것인데 이제 내가 너희를 노예가 아니라 나의 고귀한 백성으로 삼아서 이 계명을 주었다. 그러니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오늘 이 십계명 서론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덧붙인 내용도 너희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그네까지 너희들이 종살이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고 안식을 주어라. 십계명 마지막에서도 다시 한번 종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원래 어떤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고 앞으로 이 계명을 통해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던 너희의 경험과 그 기억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정의와 평화와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너희의 그 비참했던 과거를 경험을 승화시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항상 예배를 드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십계명에 담겨있는 그 정신을 때마다 기억하고 갱신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이 당했던 그 모멸과 학대와 폭력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결단했던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고 예배 자리였습니다.
결국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토록 분노하셨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어 주면서 이익을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던 이들은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질책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라는 가장 비천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제 그 고귀한 신분을 버리고 자신들을 이전에 억압했던 사람들처럼 역시 속이고 갈취하면서 또다시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저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아직도 흉악범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하고 교수형이나 전기의자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십자가 대신에 만약 예배당에 교수형에 쓰는 밧줄을 걸어놓거나 사형수가 앉는 전기의자를 처십자가 대신에 걸어놓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불쾌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교수형의 밧줄이나 전기의자처럼 원래는 잔인하고 사람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공포를 가져오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구원과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악세사리를 만들어서 목걸이로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원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교수형에 쓰는 밧줄을 목에 걸고 다니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십자가 형틀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십자가 구원 같은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세상이 꺼리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 사람들이 피하고 저주하는 것을 복된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와 그 이미지를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켜놨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속에서는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일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강함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자랑하고 널리 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을 찾아보면 이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이면서 법률가였던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원전 63년에 그가 법정에서 변호했던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 당시에 원로원 의원이자 은행가였던 이 라비리우스라는 사람을 이 반역죄로 고소당한 사람인데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반역죄가 성립이 되면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키케로가 뭐라고 하냐. 우리 인간은 상황이 절박해지면
사는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큼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형틀은 십자가 모양과 표시조차도 로마 시민의 생각과 눈과 귀로부터 없어지고 멀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인도주의와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고 따라서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어도 사람을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는 것은 인간 문화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플라톤은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300년 전, 4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잘 알려진 국가론이라는 책을 보면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 마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 원래부터 의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처럼 보임으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박탈해봐야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순수한 의로움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을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이다.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도 만약 의를 지킨다면 그는 순수하고 진정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 국가론에 나오는데 우리는 플라톤이 말했던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의의를 십자가 위에서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저주의 십자가를 부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있고 그 의의를 믿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시대에는 십자가 형틀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십자가 못지않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허물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와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능력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십자가 형틀 같은 요소들을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는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에서 내려놓고 싶고 외면하고 싶었던 그런 십자가 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로 기억되는 것은 10여 년 전에 암투병하시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투병 생활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따르던 신앙인이었지만 평소에도 육체적인 연약함을 안고 사셨는데 마지막에는 암투병을 하시다가 69세에 좀 이른 연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들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기도하면서 깊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 십자가를 내가 좀 대신 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간절히 기적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투병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몸무게가 한 30몇 킬로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나중에는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여의셨고 폐에는 합병증 때문에 물이 차서 튜브로 물과 피와 고름을 빼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소통이 없으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두 달쯤에
말씀을 나누다가 질병의 십자가를 견디고 버티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저는 마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처럼 연명을 위한 기도를 그만두자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기도를 좀 드리자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니 마지막까지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통을 덜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함께 드리자고 그렇게 어머니와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 땅에서 마지막 한 달 동안 드렸던 그 기도가 질병이라는 그 비참한 십자가의 형태를 십자가 능력으로 십자가 구원으로 생명으로 바꾼 기도였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사순절 신방을 하면서 교우들을 뵐 때마다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거동이 힘든 가운데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후학들을 기르기 위해서 헌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성경 필사를 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나 잔인하고 비참한 여러 종류의 십자가들을 지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생명과 구원으로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거리끼는 것들을 피하고 싶은 것들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고귀한 가치로 믿음으로 바꾸어갈 때 주님 이겨내신 십자가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저주하는 십자가를 저희를 위해 감당하시고 어리석고 연약한 십자가를 지혜와 능력과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저희 삶 속에 져야 할 고통과 어려움과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며 서로 돕고 기도하며 사랑 가운데 치유와 능력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세상과 이웃을 살리는 일에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은 땅에서 떡을 내시고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저희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저희와 계약을 맺으셔서 저희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과 낙심, 절망 가운데서 새 생명의 역사를 열어주셔서 어둠은 참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저희에게 다시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이 땅의 십자가 구원과 사랑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주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꺼리고 저주하는 십자가를 저희를 위해 감당해 주시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비참한 그 십자가를 구원과 능력과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저희 삶 속에는 져야 할 고통과 어려움의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부활의 소망과 함께 나누는 사랑과 격려 속에서 치유와 능력과 생명의 십자가로 바꿔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